아! 뱉으신 거예요? 지금 다 먹고 있거든? 북한이 만든 물건으로 북한을 들여다보는 언박싱 평양 시작합니다. 한번 먹으면 끊을 수 없는 달달한 맛. 북한의 단맛 트렌드는 어떨까요? 오늘은 북한의 탄산 음료와 사탕을 언박싱 하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국 단맛에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이거 진짜 자본주의 맛이에요. 커피 믹스. 커피 믹스. 북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맛을 볼 기회가 쉽지 않다 보니까 뭐 사탕이라든가 탄산 음료, 그러니까 설탕 들어간 음료가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북한도 콜라가 있나요? 콜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코카콜라 보통 이상 없는 나라가 쿠바, 북한 정도.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아, 탄산 음료는 어떤? 탄산이 들어간 탄산 음료를 탄산 단물이라고 해요. 근데 북한의 탄산 음료가 나온 게 2011년부터예요. 금컵 체육인 식료 공장이라는 곳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선택과 집중 개념이 없는 게 신제품은 1년에 막 70개씩 나와요. 그래서 뭐 김책공대, 국가과학원 출신 와. 박사들이 쫙 투입돼가지고 요 탄산 음료는 북한의 그 국적 항공사가 고려항공이거든요. 아마 이게 비행기에도 아마 들어가겠죠? 먹어볼까요? 맛이 복숭아 맛이랑 딸기 맛. 저 ASMR급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응? 네?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뜯어. 우와. 아예 없애는. 아 저걸 모르는구나. 저 이거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뜯는 거. 색이 엄청 예쁜데요? 제가 하는 건 이거거든요. 와, 거품 차이가 일단 이렇게 납니다. 여기 위에 탄산이 뛰어다니는데 얘는 고요합니다. 맛있는 것 같아요. 탄산이 되게 안 세고 단 정도가 자연스러운 단맛인 것 같아요. 아, 콜라를 한 3일 뒤에 꺼내서 다시 먹었을 때 김 빠진 맛. 근데 꼭 잠근 게 아니라 3일 동안 잘못 조금 열어놨어요. 엄마한테 혼나는. 마이크 좀 잠깐. 이 탄산 농도의 한 7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복숭아 맛도 언박싱 해볼까요? 와 근데 이게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오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탄산이 많은데. 오 이거 완전 맛있는데요? 2%의 탄산탄 맛이에요. 이런 음료들이 한국 돈으로 한 7,800원 정도. 비싼 편이네 북한. 비싼 거죠. 네. 가장 대중적인 단맛은 어떤 맛일까요? 초콜릿은 비싸서 못 먹고요. 사탕이요. 이 사탕이 요새 북한에서 제일 힙한 사탕. 세포 등판에서 생산되는 젖소의 생산물을 가공해서 만든 말랑말랑한 소젖사탕. 와. 이게 한국 L제과에서 만든 말랑카우 소젖사탕. 말랑카우는 손으로 이렇게 말랑말랑 눌러져요. 소젖사탕은 눌러져요. 한번 하나씩 먹어볼까요? 엿 같아요. 맛이 우리나라 버전의 소젖사탕. 말랑카우는 우유 맛이 나요. 걔는 이렇게 노골적인 제품명을 따르는데도 우유 맛이 별로 안 나요. 피해는 아닙니다. 이렇게 요새 북한에서 나온 사탕들이 이렇게 종류도 많고 이런 포장도 이제 세련되셨어요. 지방에 사 먹는 사탕이 이런 거예요. 먹어볼까요? 많이 달아요. 설탕을 꽉꽉꽉꽉 뭉쳐가지고 먹는 느낌이에요. 설탕 농축 벽돌 뭐 이런 단말. 이런 사탕 중에 송팔사탕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평양에 송신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팔골이라고. 송신동 팔골. 1시간 한 20분쯤 걸리나 봐요. 그때까지 가도 안 녹는다고. 얘도 근데 2호선 한 바퀴 돌 동안 안 녹을 것 같아요. 저는 오렌지 맛 사탕. 근데 이게 마지막 제조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 입 먹었는데 이걸 안 먹고. 그래서 이게 송도원 여기 얘가 전화번호. 이제 좀 맛있는 거 먹을 때 되지 않았어요? 북한 단맛의 하이라이트. 이거 먹으면 이게 단묵이라는 건데요. 이거 지금 양갱이에요, 양갱. 자신 있는데요? 자신 있는 거지. 이건 수출하겠다는 소작이잖아요. 개성 고려 인삼. 6년생. 6년생. 이건 칼로리가 100g에 2,719. 야. 당의 끝판왕입니다. 당의 끝판왕. 양은 별로 안 들었어요.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요. 어, 진짜 얼마 안 들었네. 네. 그리고 여기 그것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건더기 박혀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인삼인 것 같아요. 것 아, 그 쓴맛도 나요. 인삼 먹으면 그 쓴맛이 있잖아요. 네. 특유의. 막. 아!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비타민 사탕이에요. 비타민 C. 비타민 P, P는 뭐예요? P, P, P.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비타민 P는 혈관 청소부라고 합니다. 이거 피부에. 아니 나 달다. 씹어보세요. 신기하죠? 식감이 비타민 C는? 비타민만 나는 비타민 북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꼬치 사탕. 네. 아니 이거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씹을 때는 뻥튀기 식감이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카라멜 식감이 돼요. 강냉이가 들어가 있어요. 어머! 원료에. 예전에 명절에 나눠주던 북한 사탕들은 딱딱하고 단단해서 사람들이 막 그걸 찜통에 쪄서 먹기도 하고 망치를 이렇게 포개서 가루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오. 근데 아직도 북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게 에스프레소 커피 맛이에요. 아메리카노가 몹시 먹고 싶습니다. 입이 달아서. 북한 주민들도 손쉽게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사탕 하나씩 먹을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박싱 평양이었습니다.